안녕하세요. 아크라시아의 모험가 여러분, 무려 22만이 넘는 모험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로스트아크 인기 투표. 지금부터 인기 캐릭터 탑 100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저마다의 인기를 뽐냈던 로스트아크 인기 투표. 먼저 100위부터 71위까지의 순입니다. 국왕 실리안이 왕자 시절의 실리안 캐릭터와는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70위부터 4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런 아만이 56위를 기록했는데요. 흑화한 아만의 매력에 빠지신 분이 총 234분이나 계셨습니다. 40위부터 11위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여러 네리아들 중에서는 레온하트의 네리아가 19위를 차지하며 네리아 중 가장 큰 인기 캐릭터를 차지했습니다. 욕망 군단장 비아키스는 11위를 기록하며 탑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역시나 큰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요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직접 적어주셨는데요. 페이튼의 귀여운 친구 나비가 51위를 기록했습니다. 귀여운 다람쥐 욤은 54위를, 여우 사피아노는 95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험가 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모코코를 향한 표심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가득했던 인기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캐릭터는 과연 누굴까요? 로스트아크 인기투표 탑10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소녀같은 마음을 지닌 베른의 여왕 에아달린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베른은 언제나처럼 다를지언정 틀리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이다. 모험가님을 아크라시아로 이끄는 라제니스 베아트리스가 9위에 올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크는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8위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파프니카의 치유사 낙입니다. 너와 있는 건 좋아서 이상해. 너도 여기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아르데타인의 지도자 중 홍일점을 맡고 있는 사샤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화와 발전을 기본으로 미래를 걷는 캐나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6위인데요. 몽환 군단을 통솔하는 몽환 군단장 아브레슈드입니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험가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전우 실리안이 5위입니다.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너라면 명예의 검을 들어 적들을 섬멸하라! 더 이상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지 말라! 4위는 최강의 에스더, 카단입니다. 네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켜보겠다. 이제 대망의 1위부터 3위까지의 후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속삭이는 작은 섬의 아름다운 라제니스, 에스더 니나보입니다. 성장하지 않았구나. 쿠크세이트! 아르카디아, 내게 길을 물으러 왔어.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파프니카의 샤나가 두 번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늘에 닿을까? 마지막 후보는 모험가님들과 첫 모험부터 함께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를 선사했던 아만입니다. 빛의 사제로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과연 이 중에 1위는 누굴까요? 3위! 3위는 바로 샤나입니다. 고마워. 잊지 못할 거야. 또 봐. 2위! 네, 아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위! 바로 니나보였습니다! 고마워. 내 애교를 받아라! 로스트아크의 캐릭터들을 사랑해주시고 또 선택해주신 모험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즐거운 모험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실리안도 1위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녕.